강의를 저랑 같이 진행해 나가시면서 뭔가 좀 생각들을 좀 하시나요?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제가 소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배워나가고 계신가요? 잘? 물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신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괜찮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도 해주시면서 꽤 뭐 잘 진행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어떤 파장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 큰 사건을 하나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만약에 펀드를 가입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매달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내 통장에서 차감해 나가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쵸? 되게 마음이 편한데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뚜껑 닦아보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돈이 쌓여있고 펀드 같은 경우는 운 좋아서 좋은 시기에 걸렸으면 수익을 내서 아, 돈 좀 벌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100% 올랐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그동안 제자리 걸음한 거,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그 시기가 어디 시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하다못해 모기지 좋고 전에 걸렸으면 그냥 대박나게 자산 날라간 거죠. 그냥 대박 날라간 거죠. 그냥 자, 그런 구간들 따라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그런 투자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래도 일단 마음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뺏기면 뺏기거니 얻으면 고맙게 그냥 받겠거니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제 능동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HTS 그 설치 HTS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자 오늘 제가 일단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모르면은요 투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면 망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며느리가 주식하면은 아유 우리 집안 망했네 그러고 저는 며느리는 저축밖에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좋은 며느리고 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그동안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식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망하니까 남들도 그냥 다 자기 수준인 줄 아는 거죠. 다 자기처럼 할 줄 아는 거죠. 물론 근데 다 자기처럼 해요. 자기가 전파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세계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세계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건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멀쩡한 제조업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하시던 분이 이 복잡한 주식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아드린 것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진짜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진짜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뭐 70이 넘으셔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시겠다고 막 이거 은행 가가지고 HTS 깔아서 매도 매수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뭐 버벅거리면서 하시는 거 도와드리면 난감해요 진짜. 괜히 내가 그거 어떤 종목 하나 분석해서 보내드렸더니 엄한 거 사시거나 아니면 막 금액으로 사셔야 되는데 주식 수로 사가지고 막 낭패를
다시 또 팔고 막 손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차라리 남한테 맡기면 편할 것을 왜 나를 이런 세계에 던져놔서 나를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게 하냐, 나 그냥 내일만의 내 일도 지금 빡세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이게 돈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그 다 시장에 그래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고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안팎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80%은 뭐겠어요? 주식? 그것보다 더 큰 게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주식 시장보다 7, 8배가 더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얼마 안 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채권 시장이 커요. 그럼 이 금융이라는 세계. 우리가 IMF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막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모기지 쇼크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닌데 국가 재산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만큼. 다시 또 빅세일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주워 모았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그땐 많이 주워 모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아웅바둥 해봐야 이거는 여러분들 효율의 차이예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지만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막 하시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돈에 대해서 무관하신가요? 그분이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나는 뭐 예술하는 사람이니까 돈 뭐 그렇게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술하시는 분들도요 주식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효율성이 여기서만,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돈을 벌려는 행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어마운트를 좀 더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300만원, 400만원을 버신다고 쳐요. 더 많이 버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있죠. 이분들 같으면 내가 이걸로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세계를 더 알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효율성을 갖고 얻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많이 내가 더 뭐랄까 좀 더 자유로운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제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 명퇴를 당하셔야 되고 결국은 내가 써야 되는 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은 여러분들이 벌었던 것을 미래가치로 환산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산관리 투자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안 쓰고 안 하는 거를 미래에 가서 좀 더 얻는다, 즉 그때까지 놔뒀다가 물가상승률만큼 더 안 올라가는 건데 그걸 다시 찾아서 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넣어놓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가가, 제가 처음에 CFP 공부할 때는요 그때는 물가가 한 7%대였어요 7% 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어떤 저기 투자 저축상품이죠, 일종의 저축상품 이런 거, 그때만 해도 적립식 보험, 적립식 그 투자가 막 태동할 때였어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매월 얼마씩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안전하게 뭐 미래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와서 직장인데 직장 들어가면 소득 공제도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적립식 펀드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7%대, 5%대 금리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뭐 안전하게, 사람들 이제 안전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가서 나중에 뭐 한 10년 정도 되면 원금 대비 두 배가 되니까 꾸준하게 적립해가지고 그때 가서 한 몇 억 모아놨다가 은퇴 자산을 만들어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재무 계산기 가지고 생애 주기 설계하고 뭐 하는 게, 그게 그래도 좀 먹혔어요. 먹혔다고요. 그게 뭐 10%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건 뭐 주식만큼의 수익률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금리 때 보잖아요. 지금 뭐 CFP 이거 이게 왜 제 얘기냐면 이게
교재가 저도 요즘에 최근에 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무슨 세후 수익률 7%대만 나오고 막 그래. 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실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CFP라는 분들, 뭐 개인 재산 자문 관리사라는 분들이 어디 뭐 강의장에 가면 결국 하는 게 뭐냐? 변액보험, 변액 종신보험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뭐 세대 간 상속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팔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7%대, 5%대, 4%대마저도 깨진 이런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품이나 저축형 이런 것으로 이제 재무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어떤 있는 거 가지고 아주 퍼즐 맞추기처럼 어떤 상품에다가 뭐 만기 도래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뚜껑 따보면 별로 큰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세대는 엄청나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도 지금 제 자산을 열심히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자산의 80% 이상을 다 주식으로 가지고 가요. 주식으로. 이게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 전혀 위험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제 원칙에 의해서는 무슨 소리냐면 자산 관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표현일 뿐이고 만약 여러분들한테 뭐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자산 관리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사실.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서민들한테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주식을 투자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산업의 변동성이 있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노후라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년밖에. 그거는 뭐냐면 일할 인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필연이에요, 필연. 4차 혁명은 필수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일할 인구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도 없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가 이제 필리핀골 나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대량 실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회피할 수가 없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더 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롭게 받아들여 보자라는 거죠. 뭐냐면 금융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투자라는 것에 좀 더 눈을 돌려서 우리의 노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금융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공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스가 돈을 못 갚아서 망하는데 왜 유럽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우리나라 주가까지 파장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금융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모든 세계가 다 공조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어떤 산업체제가 저성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금융산업만큼은 거기에 비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 고도성장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몸을 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굳이 금융산업에 투자라는 것,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IMF 때만 해도 15% 금리였고 10% 금리였고 계속 그렇게 왔단 말이죠. 10% 이상 금리였고 하다못해 7%, 5%까지만 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품을 좀 조합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주식 편입 비율을 좀 낮추고 주식 편입 비율을 한 30% 안대로 하고 나머지 뭐 70% 가까이는 상품 금융 상품으로만 적절히 조합을 해도 충분히 우리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아니 주식하면 망하고 주식하면 힘들고 주식하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그 원금 손실고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노후 파산, 일본의 노후 파산 얘기했잖아요. 노후 파산. 자 보세요. 자 이 노후 파산.
일본이 주식에서 깨지고 잃어버린 20년 전에요. 부동산 거품 다 붕괴되고 10억 하던 게 1, 2억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이건 뭐 아주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결국은 저축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저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와타나베 부인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사람들 환율 가지고 환 투자하면서도 막 깨지고 별짓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다 깨진 거야. 그게 다 깨지니까 결국 저축으로 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축으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10억 넣으면 이자 7천원 받아요. 7천원 나온대. 7천원 10억 넣으면 7천원 나온대.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보세요. 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딱 노후 생활할 노후 자금 쓰려고 딱 까봤더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후 파산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일본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전처럼 막 경제 성장이 막 10% 막 그렇게 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7% 막 그렇게 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제는 같은 어떤 팽창의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의 경제 경제적인 상황은 그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온 만큼의 어마운트 즉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떠받치기 위한 그렇죠? 여러분들 쓰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이만큼의 것들이 이제는 어떤 소비형으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관광산업 막 발달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럼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어마운트가 뭔가 제조는 해내지 않지만 성장 능력은 없지만 어딘가로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주식, 채권, 부동산이라는 자산가치로 가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제시해준 자산관리 핵심은 뭐 제가 변액을 통해서 하는 글로벌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자들을 보면은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주식이면 주식에서 어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꾸준히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갈아타면서 새롭게 재산을 형성하고 불려가는 과정을 겪는다고요. 갖고 간다고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주식은 채권이나 부동산 기껏해야 뭐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거 고사하고 주식은 했다면 망하고 하니까 결국 저축으로 밖에 안 가잖아요. 파도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는데 배 안에서 안전하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좌초가 안 됩니까? 배가? 지금은 이제는 모든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팽창하고 하질 않아요. 가만히 내비둬도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제가 주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또 채권을 강조해야 될 때가 오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저는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관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10년, 20년, 30년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 거예요. 할 건데 해드릴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사람 사는 거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이겨내고 시장을 바라보고 하다못해 좀 더 괜찮은 관리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관리할 때까지 끝까지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각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어떤 무슨 도박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라는 관점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세요. 지금 시기에 주식을 모르시고 자산 관리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상품을 가지고 뭐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이런 걸로 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지금 주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라 그랬는데 주식을 여러분들은 못해요. 여러분들 영향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관리를 맡기세요. 관리를 맡기면서 천천히 해나가면서 배워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쯤 되면은,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감각이 쌓이고 학습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노후를 평화롭고 넉넉하게 보내실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금액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드리잖아요. 뭐 10개에서 20개까지.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그 중에서 가끔 막 20-30%씩 급등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순간에 여러분들 20-30년의 그 금리 수익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적절한 커버를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해 나가실 수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간간이 그 주식 차트를 보면서 또는 기업 분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아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중간에 막 트레이딩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스켈리톤. 네, 그 단타를 하시거나 펀드를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헤지 펀드를 하신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익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성과를 얻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리스크를 과감히 받아들이시고 그 세계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년 후에 진짜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씀들 하실 거예요. 진짜로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의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위험에 빠지냐면 여러 가지 있죠. 소문에 의한 거 그리고 비전문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찌라시라든지 통계적 수치를 보지 않고 하는 행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거든요. 정치적인 동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꾸 이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강조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강조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헤게모니 그런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사실 그게 참 부질없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 영역을 설정해 놓으면 자기가 그 영역이 커지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언론이라는 거예요. 언론. 여러분들. 그 언론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트럼프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트럼프. 이 트럼프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대부분 하는 얘기가 부동산 업자, 그 다음에 바람둥이, 그리고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굉장히 소송 많이 걸린 뭐 범죄자, 뭐 이명박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거 같은 과라고 좋습니다. 그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어디에도 펀더멘탈에 관련된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탄핵이 될 거라고 막 우리는 막 축축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게 이 사람이 썼을지 안 썼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읽어놓은 결과치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는 몇 번째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예요. 부자로 치면은. 그것뿐인가요? 이 사람은요, 그 과정 동안 거저 얻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 니고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대단한 어떤 그 안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됐을까요? 미국에서 이 사람을 뽑아준 어떤 그런 우익들이겠죠? 자기들이 이제 히스패닉에게 밀려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소외를 그동안 당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실망 매물로 이제 트럼프를 당선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은 일종의 전략이라는 거죠, 전략.
그 전략적인 면을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도 트럼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주가가 훅 떨어지는 거야. 그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파는 거예요. 뭐 외국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 조절을 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인인가를 물어봤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인이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되었으며 과연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에게 무엇을 원했으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트럼프와 트럼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장난하듯이 그냥 걔 사기꾼이야. 걔는 뭐 강간도 한 적 있대. 걔는 뭐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 걔는 부동산쟁이야. 뭐 이렇게 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경제인이 아닙니다. 일본이요. 트럼프 말 한마디 가지고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투자를 해나가고 뭔가 어떤 것을 만들어 어떤 것을 그렇죠. 투자를 해나갈 때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던져드려야지 너무 막 크게 이렇게 막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톡에서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운데 몸 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믿고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지금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한 시기라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를 만났다면 반드시 주식을 하셔야 돼요. 저랑 계약을 안 하시면 모를까? 저랑 계약한 순간은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을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산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아직은 제가 주식에 대한 수수료를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변액 글로벌 자산 순수 펀드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정 금액을 제가 가입을 하도록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커미션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그 성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사심 없이 해드리는 거니까 사심이 뭐 하여튼 멀리 보면 사심이 있는 거죠. 저도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그 작은 돈에서 제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성과를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